자, 컬처클럽 신바 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봄이 온 것 같아요. 많이 따뜻했죠? 네, 엄청 어떻게 따뜻했죠. 지냈습니까? 사실 저는 입춘에 입춘맞이 입춘방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네. 입춘대길 건양다경 사자성어를 제가 못 써가지고 못 붙였던. 아니 그걸 이제 종이를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일반과 다르게 좀 꽃도 그리고 이런 걸 네. 해서 붙이고 싶었는데 붙이지 못했었던. 그래서 좀 아쉬운. 뭐 이번 주 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게 시간도 딱 정해서 붙여야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청년님은요? 봄이 왔는데. 네, 저는 어제 아내와 좀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매화도 보고 네. 개나리가 폈나 싶어서 좀 보러 갔는데 안 폈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제 봄 왔다는 생각 너무 얇게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목 감기가 왔어요. 어제 또 저녁에 살짝 추웠어요. 추웠어요. 살짝. 살짝 목이 지금 잠겼습니다. 네. 아직 봄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 네. 다 오려면 네. 조금 남았다. 네. 좋습니다. 자, 신바님부터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일본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오, 네. 네, 2월 개봉작으로 극장에서 현재 상영 중인데요. 플랜 75라는 작품입니다. 이전에 일본 영화였던 노후 자금이 없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 소개할 영화 플랜 75 역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의 시선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자, 플랜 75. 뭐 제목도 생소한데 노인이라고 하니까 왠지 75가 의미하는 게 나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플랜 75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안락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사실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좀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근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나 하고 추측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그 재정 부담이 이제 나라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 부담이 이제 청년 세대에게 이제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자신이 부양하던 노인 한 명을 살해를 하고 자신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을 금지로 여겼다라는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 죽음도 정당화될 것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이제 노인 혐오 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제 뉴스에서 국회는 이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묘수라고 하면서 플랜 75라는 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 계획을 할 수 없더라도 죽음은 스스로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 뒤따라 이어집니다. 네. 충분히 살았으니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를 고민해봐라. 네. 뭐 선택은 자유라고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 섬뜩한 설정인데 영화 속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화 속에서는 크게 4명이 나와서 이제 영화를 이끌어 가는데요. 일단 75세가 된 할머니, 그리고 플랜 75를 홍보하고 그리고 계약의 상담부터 진행까지 챙기는 공무원 청년, 그리고 아픈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 그리고 플랜 75에 가입한 노인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 청년, 이렇게 네 명과 그 주변인들, 그 뭐 주변의 노인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플랜 75 법안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 75세의 할머니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영화 속에서 엄청 나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호텔에서 청소노동자로 자신의 몫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스스로 자신이 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존재임은 또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네.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플랜 75의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에서 집을 구할 때 이를테면 나이가 75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보증금으로 2년 이상의 월세를 미리 내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호텔에서 같이 일하던 이제 다른 할머니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들을 한 번에 다 해고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녀가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집을 구할 때 그녀가 좀 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라기보다는 되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되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플랜 75화는 좀 거리가 먼 3자로 시작하는 나이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큰 자극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아, 하지만 이들도 플랜 75에 연관된 여러 에피소드, 사건들을 겪고 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플랜 75를 계약한 노인들을 상담하는 상담원 같은 경우는 네? 노인들이 이제 이 계획을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죽음을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담원들로 하여금 직업 교육을 할 때 그들이 긍정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선택에 이제 뭐라고 그래, 철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라라는 방식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상담원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할머니랑 점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법안인가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상담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이 법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약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이후에 노인들의 이제 화장된 그 화장재가 일반 쓰레기, 동물 사체, 폐기물 업체에 넘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리고 자신의 좀 먼 가족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때부터야 뭔가 옳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세상에 왔다 간 흔적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그 유해마저 폐기물 취급한다. 역시 네. 섬뜩한 설정입니다.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 노인 혐오에 대한 이슈들이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네. 뭐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된다라는 그럼요. 사실을 간과하는 수인데, 경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 기준에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이제 집계가 되었고 2025년은 이제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이에요. 20.6%가 내년이라는 거예요. 네. 이전보다 점점 이 수치가 빨라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적으로 좀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네? 이 영화처럼 노인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사실 플랜 75를 시행하고서 3년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1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발생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와.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영화 말미에 가서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계약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문구가 쓰여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찬 장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로 사실 결정한 노인들한테는 10만 원, 약 100만 원 정도의 자유 비용을 주는데 3년간 1조면 어쩌면 남는 사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네. 또 이제 영화 속에서 늙음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노인이어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어떤 신체 능력 저하로 배려받지 못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뭐 그 노인이 이제 인터넷을 할 때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노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는 것이 되게 벅차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르게 보면은 장애인 분들이나 혹은 그런 신체 능력 저하인 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플랜 75 프로그램 노인들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또 무가치한 잉여 인간 취급을 하는데 네. 자,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노동력과 생산력 이런 걸로 환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노인들을 그 할머니도 그렇지만 무력한 존재로만은 그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몫의 노동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만 놀러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장소에서 노인들도 즐겁게 즐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익숙했던 어떤 노인들의 모습들, 네. 뭐 이를테면 요양원에 있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혹은 어떤 약을 선전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조금 더 눈길이 가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노인 모델들이 이렇게 나올 때 되게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호기심 있고 열광 있게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특정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청년이 장년이 되고 또 이 장년이 노년을 맞이하는 게 이 순환하는 이치잖아요. 네.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순리인데 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각 단계별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하는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기사를 조금 찾아봤더니 영화 상영 후에 이제 열렸던 관객과의 대화에서 네. 이 영화의 감독인 하야카와 치에가 2016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가미하라 장애인 살인 사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본 전후 최악의 흉기 살인 사건이어서 당시 범인이 이제 장애인 증오 범죄로 저질렀던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중증 장애 19명이 죽고 27명이 다쳤던 꽤 큰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처럼 좀 혐오랑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언제든 이러한 끔찍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의 제작을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혐오는 사실 약자에게로 집중하고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자본주의인 현실에서는 좀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럴 때 경제적 가치를 좀 우선순위로 보고 하지 않나. 근데 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노인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산성의 잣대 혹은 뭔가 사회에서의 역할로서의 가치 이렇게만 본다면 노인이나 어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 지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첫 장면부터 끝날 때까지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는 영화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영화적 상상이 엄청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갈수록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 영화가 사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찝찝함이 남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나는 어떨까, 그리고 내 부모가 더 늙는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떨까라는 상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즐길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눌 거리는 정말 많은 영화여서 지금 개봉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리기 전에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인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처럼 느껴집니다. 네. 자, 고령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서도 국가 경제, 뭐 노동력, 생산력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래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 75 만나봤고요. 자, 이제 청년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봅니다. 네, 오늘 저도 신바님과 함께 결을 맞춰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늙음을 고민하면서 또 어떤 단어와 함께 책을 봐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네. 홀로 늙어간다라는 것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골랐어요. 김희경 작가가 쓴 에이징 솔로라는 책입니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노년의 생애, 혼자를 택한 사람들의 노년기에 집중했던 책이라서 단순하게 노년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엿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네, 에이징 솔로라, 이 나이를 먹은 혹은 이 먹어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인지, 이 책에서 말하는 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혼자의 순간 마주합니다. 네, 청년일 때는 연애하지 않을 때, 네, 그리고 미혼일 때, 네, 혼자죠, 솔로죠. 네, 솔로죠. 네, 솔로고. 중년일 때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기도 하고, 노년의 다수는 아마 사별일 겁니다. 그렇게 네. 혼자가 되는데, 이 책에서 정의하는 솔로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한 이들이 겪는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1인 가구라고 하면 내가 내 생계를 나의 능력으로 책임지고 건강하고 아주 즐겁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1인 가구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1인 가구의 다수는 노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결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 청년일 곧 1인 가구 노년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는 곧 노년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 될 거고 인구 감소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는 혼자 늙어가게 될 미래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거라 에이징 솔로는 정말 당면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만 봐도 혼자 사는 청년들의 이 트렌디한 일상 상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인데 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재밌어요. 혼자 사는 삶이 재밌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독립해서 살다가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독립한 삶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요. 혼자 살아보는 그런 삶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네. 나 혼자 산다가 너무 재밌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트렌디한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비혼을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건 혼자 사는 게 재밌기 때문인 것 같아요. 훨씬 재밌고 당연해졌고 지금 통계를 잠깐 보면 20대에서는 52%가 절반 이상이 30대에서는 42%가 혼자 사는 삶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싱글족에 대한 인식도 너무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노처녀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사라진 지 좀 됐어요. 오, 맞아요. 과거에는 노처녀라는 단어가 막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단어에서 막 나왔는데 책에서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노처녀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그리고 골드미스라는 단어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고 그러네. 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정확하게 딱 중간을 뜻하는 중위연령이 높아졌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처녀라고 하면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거죠. 다수인 거죠. 이제는 다수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청년 이후에 삶이 되어가고 있고 또 1인 가구를 택하고 비혼을 택하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트렌디한 주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퇴색되고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대한 1인 가구가 이 트렌디함의 결과로 제가 볼 때는 20년 안에 30년 안에 이제 1인 가구 노년이 대상으로 한 예능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네. 나이를 먹으면 그렇죠. 1인 노년 프로그램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혼자 늙어간다는 거, 뭐 화려한 싱글 라이프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이 이 돌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또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 두려움이 노년 1인 가구의 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이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제 자신의 노년 돌봄을 고민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례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도 결혼을 하지 않은 혼자 늙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고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책에 있었습니다. 루시의 천사들이라는 사례인데 유방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던 루시 워트워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원가족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총 49명의 친구들이 모였고 49명의 친구들이 딱 하루씩만 돌봄 노동을 담당하면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어서 그를 지켰다고 해요. 개인이 혼자 살아갈 때 돌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계를 회복해서 나의 개인의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제도적인 접근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건 영국과 일본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일본인데 사회적 고립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장관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장관직이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관계망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고립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장관이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노년이 될수록 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계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요. 지금 문제가 1인 노년 가구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볼 때는 투명 인간과 같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기초수급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1인 노년 가구는 제도상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닌 상황이 돼요. 마땅히 이들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제일 쉬운 거는 방금 소개해 주셨던 영화처럼 책처럼 문화적인 접근을 좀 통해서 일단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구든 에이징 솔로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 대책과 준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살아가는 게 이제 점점 더 예전에는 이상한 일이고 낯선 일이고 비정상의 범주였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가는 게 삶의 기본값이 되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로 돌파해야 될 문제가 나이 들면서 더 발생하는 더 커져 나갈 문제들, 노화라는 과제와 함께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비혼을 택한 이들이 부모님의 노후의 돌봄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두 명일 경우 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돌봄을 챙겨 전담으로 챙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혼한 딸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딸의 결혼 정년기가 지나버리자 부모 돌봄 정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년의 솔로들을 볼 때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노년의 솔로가 진행되게 돼요.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은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랑 함께 한생 잘 살아가셨고 자녀들 잘 키우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 이제 좀 쉬세요라는 게 보통의 배우자 사별 이후의 노년 솔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본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은 상태로 노년과 솔로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식과 전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당연하게 보는데 혼자 택한 사람이 혼자 노인이 되어 간다? 우리가 왜 그들을 지원해야 돼? 라는 논의가 너무 쉽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1인 가구의 노년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책에서는 또 싱글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싱글리즘? 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형태가 결혼을 한 사람을 정상적 모델로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혼자 결혼하지 않았는데 가깝게 지내는 파트너한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의 보호를 맡기고 싶은데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 이 사람을 나의 법적 대리인과 보호자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나의 재산을 물려넘기기도 어렵고 보험을 넘기기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인 가구를 트렌디하게 여기고 누구나 살고 싶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왔는데 노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우리 어떤 평면적인 부분부터 사고 방식부터 고민하고 바꿔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 안 걸릴 미래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에이징 솔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인식의 전환,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고 아울러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이웃의 존재, 관계망이 중요하겠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의 회복도 필요해 봅니다. 함께할 때 더 좋은 세상이 열린다는 건 언제나 불변의 진리겠죠. 자, 김희경 작가의 에이징 솔로 그리고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 75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작품 두 편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신바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